네, 오늘은 8일간의 선형대수학 7장으로 넘어가서요. 복소 벡터 공간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먼저 7.1절의 내용은 스칼라에 관한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스칼라라는 것은 벡터 공간에서 상수배로 쓰이는데요. 벡터 공간이 뭐였죠? 간단히 말하면 덧셈과 상수배가 잘 정의되는 구조를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번 7.1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수배인데요. 상수배를 그동안 어떤 걸 썼었죠? 우리가 실수를 썼었죠? 영어로는 real number라고 하고요. 실수는 가장 직관적인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수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 상수배를 꼭 실수로 써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상수배는 어떤 특징이 있으면 되냐면은 곱셈이 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눗셈이 반대로 잘 돼야 될 거고 또 벡터의 합과 차 이런 걸 생각하면은 덧셈과 뺄셈도 자유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네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사칙 연산이죠? 사칙 연산이 자유롭게 되는 성질을 만족하면 우리가 상수배로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수의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채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사칙 연산이 잘 된다, 자유롭다라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여러 가지 법칙들,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런 것들이 잘 정의되는 것들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다루진 않을 할게요.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냥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복잡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스칼라라는 것이 뭐냐면 상수배에 쓰이는 그런 숫자들의 집합이 스칼라인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상수배가 반드시 실수를 곱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다른 것들도 가능하게 돼요. 사칙 연산이 자유로운 게 뭐가 있죠? 유리수, 복소수 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칼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수를 스칼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벡터 공간을 실 벡터 공간, 실수를 사용하는 벡터 공간이라고 해서 실 벡터 공간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real number를 사용한다고 해서 real vector spac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가 복소수인 경우에는 그런 벡터 공간을 복소 벡터 공간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복소수가 complex number죠. 그래서 complex vector space라고 말해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왜이두 가지가 중요하냐? 먼저 실수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잘 아는 수잖아요. 그래서 실 벡터 공간이 제일 중요한 예가 될 거고요. 그런데 실 벡터 공간에서는 여러 가지 완전하지 않은 성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복소수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성질이냐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실수에서는 되지 않지만 알파나 베이타를 복소수로 확대해 주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이 음수가 되더라도 i라는 허수를 이용해서 해결을 할수 있죠. 그래서 복소 벡터 공간은 모든 다항식이 이렇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성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소 벡터 공간도 아주 중요한 예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집합으로는 같으면서 스칼라에 따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복소수의 집합 C를 볼게요. 그러면 C는 어떤 꼴이죠? A 플러스 BI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리고 AB는 실수에서 오는 원소고요. 그러면 이 복소수의 집합 C를 생각할 때 만약에 첫 번째로 실수를 스칼라로 생각하면 이 C라는 것은 이렇게 스칼라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차원, 두 차원에서 2차원 실 벡터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복소수를 스칼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복소수잖아요. 그래서 그냥 1차원 복소 벡터 공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칼라를 실수로 보느냐, 복소수로 보느냐에 따라서 1차원이 될 수도 있고 2차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벡터 공간에는 크게 네 가지 요소를 잡을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적당한 집합 V라고 했는데 이것은 벡터의 집합이죠. 그래서 벡터로부터 V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최
F라 그랬죠. 이건 상수배에 쓰일 상수인데, 그것은 필드에서 온 F가 되겠죠. 이건 뭐예요? 상수배용으로 쓰이는 거죠. 상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덧셈 연산이 있고요. 플러스 적당한 상수배 연산 곱하기가 있죠. 이건 상수곱이에요. 그래서 뭐 EV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요소, 벡터들의 집합, 그 다음에 스칼라들의 집합, 그리고 덧셈에 대한 연산, 상수배에 대한 연산, 네 가지를 정의하면 온전하게 벡터 공간을 정의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생략하기도 하죠. 그냥 V만 주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는 것들을 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F를 실수의 집합을 쓰고 더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벡터곱 쓰고요. 뭐 상수배도 우리가 잘 아는 상수배를 쓰면 뭐 이런 것들은 쓰나 마나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V라고만 표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네 가지 요소가 잘 정의가 돼야만 벡터 공간이 완벽하게 정의가 되는 것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연습 문제 하나 볼까요? 최 F의 원소를 스칼라로 하는 벡터 공간 V의 차원을 Dimension FV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V의 차원인데 F라는 스칼라를 기준으로 하는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게 있죠. Dimension RC 곱하기 C가 있고요. Dimension CC 곱하기 C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 거는 어떻게 되죠? 일단은 C 곱하기 C는 복소수 곱하기 복소수는 어떻게 쓸수 있죠?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이것들의 집합이죠. 그리고 A, B, C, D는 실수에서 온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R이라는 것을 스칼라로 본 상황에서 차원을 생각하면 R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네 가지 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4차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은 4가 되고요. 그런데 C라는 것을 스칼라의 기준으로 삼으면 이게 하나의 스칼라가 되고요. 이게 하나의 스칼라가 되니까 두 개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것의 차원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스칼라를 뭐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7.1절의 스칼라에 대한 내용을 마쳤고요. 벡터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스칼라고, 우리가 기존에는 실수를 스칼라로 썼지만, 다른 선택도 가능하고, 또 다른 아주 많이 쓰이는 선택은 복소수를 스칼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상으로 이번 절 내용을 모두 마칠게요.